안녕하세요. 부모님 상조보험에 가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. 지난 시간에 종신보험 이야기를 듣고요.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. 상조보험과 종신보험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? 궁금합니다. 네, 부모님께 보험을 좀 가입해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상조보험, 종신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, 선생님? 네, 상조보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보험과 많이 다릅니다. 쉽게 생각하자면 선불식 할부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조보험은 식사 제공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을 해야 하고 자동차나 관 같은 물품 중 일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발인 전 완납을 다 하셔야 되고 보험 납입 중 사망 시에는 남은 보험료도 다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중 사망 시 남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사망 시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100% 지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돈이다 혹은 또 나이가 많은데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입을 많이 꺼려 하시기도 하는데요. 정기보험으로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냈던 돈 플러스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